진단비까지 잘 준비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비를 챙기시면 되는데요. 앞서 진단비의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최초 1회 만지급을 합니다. 그래서 보장 받는 금액이 막 수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우리가 수술비의 경우에는 한 회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진단금 만족금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수술비도 이제 Thank you.